네, 안녕하십니까. 저는 루트 모바일 센터의 원장 피부과 전문의 이학규입니다. 네, 오늘 케이스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, 20대 중반의 환자분이셨고, 그 다음에 이 연령대에서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이죠. M자 탈모가 있어서 이걸 치료하려고 오신 분이었습니다. 그래서 결혼을 하신 분들이 오시면 저는 사모님께 민원을 받으셨냐고 여쭤보고, 그 다음에 이렇게 젊은 분들이 오면 부모님한테 허락을 받았냐고 한번 물어봅니다. 그러면 뭐 성인인데 뭐 허락을 받아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, 그렇지만 대부분 다 허락을 받는 것 같아요. 그 반응은 대부분 좋지 않습니다. 50% 이상에서 야 이거 뭐 괜찮은데 너 왜 쓸데없는 데 신경을 쓰고 있느냐는 반응이 대단히 많고, 결혼한 경우에는 아니 와이프가 이거 남편한테 아니 이거 내가 보기에 괜찮다 그러는데 왜 수술을 하려고 그러느냐, 이런 반응이 제일 많습니다. 그렇지만 아무리 가까운 친족도 본인의 스트레스를 100% 이해는 못하죠. 우리 환자분도 보면 부모님들이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거 괜찮은데 이거 뭐 수술하려고 그러느냐. 그래도 우리 환자분은 여기에 꽂혀있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. 머리를 감을 때나 세안을 할 때나 거울을 볼 때 언제나 생각합니다. 그래서 사실 요 제가 말씀드린 걸 부모님들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. 아니면 와이프들이 좀 봤으면 좋겠고, 아무리 내가 괜찮다고 해도 내 자식은 요 M자 탈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심리적 상태가 아닙니다. 제가 20여 년 동안 상담을 해보면, 그러니까 꽂히면 벗어날 수 없다는 게 맞아요. 난 계속 신경이 쓰이거든요. 그래서 차라리 젊은 나이니까 뭐 수술을 하건 아니면 다른 치료를 하건 스트레스를 없애고 다른 일에 힘을 쏟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 M자 탈모 같은 경우, 우리 환자분 같은 경우는 아주 전형적인 타입 3의 남성형 탈모증이죠. 이런 경우에는 한 3천에서 3,500모 정도를 심으시면 굉장히 좋아집니다. 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제 1년이 지난 뒤에 3,200모 정도 심은 것 같은데, 그 1년 지난 뒤의 모습입니다. 아주 예쁘게 잘 됐죠. 이런 경우에 이제 M자 탈모는 보통 좀 강인한 M자를 많이 파여 있는 걸 메꾸고 만드는데, 어떤 경우에는 요 끝을 약간 둥글게 원하시는 분들이 한 10명 중에 2분 정도는 계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요 디자인에 대해서 혹시 신경을 쓰고 생각을 한 게 있다면 말씀을 하라고 말씀드려 가지고 기본적인 디자인에 끝을 약간 둥글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근데 아주 드물게 말이죠. 집에서 상상을 하다가 내 M자가 있으니까 이렇게 상상을 하죠.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아 이렇게 메꾸는 게 좋겠다라고 상상하신 분들이 있는데, 이렇게 메꾸는 건 뭐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여성형 머리죠. 그래서 권하지는 않습니다. 그렇지만 정말 그렇게 원하시는 경우가 가끔씩은 있어서 비슷하게 심어는 드리는데, 나중에 혹시 마음에 안 드시면 제모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 M자 탈모,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타입인데, 젊으신 분들이 요즘 모발 이식을 아주 많이 하잖아요. 그건 이제 미용을 위해서고, 그 다음에 머리를 뒤로 넘겼을 때 본인이 스트레스를 안 받기 위해서 하는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고, 이런 경우에는 아주 특별히 많이 진행되지 않는 이상 3천에서 3,500모 정도를 심으면 아주 좋은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. 네, 오늘은 맥스 4천 수술로 M자 탈모를 치료한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